수술이나 양압기 이런 틀에 정해진 거 말고요. 그 사람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서.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총풍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죽을 뻔한 사람 살린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?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올 때 이제 전에 찍어놨던 동영상을 들고 왔어요. 정말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숨을 못 쉬어요. 겨우 틈으로 살짝 빨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? 지금 잠이 깼다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다시 잠에 들어가면 또 숨을 못 쉽니다. 숨이 안 쉬어지고 있습니다. 숨을 쉬려고 하지만 지금 목이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이 안 들어가고 있죠. 이 수면 무호흡증은 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턱이 뒤로 떨어집니다. 이 정도만 되면 숨은 쉬어집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냐 하면 혀가 뒤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 목구멍을 콱 막아버리거든요. 숨이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숨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계속 숨은 빨아들이는데 숨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될 때 각성을 하면서 숨을 이렇게 몰아쉽니다. 그러면 지금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. 그럼 이 정도 되면 산소 포화도가 80% 이하로 떨어졌을 거거든요. 보통 90% 이하, 산소 포화도가 90% 이하면 저산소 상태라고 하는데 80%, 70%, 60%까지 떨어집니다. 그럼 뇌세포가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 이런 시간들을 매일 반복적으로 장기간 겪다 보면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 있죠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당연히 양압기 써봤겠죠, 병원에서. 근데 이게 쉽습니까? 더구나 젊은 나이에?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쓰고 이제 포기하던 차에 저희를 알게 돼서 온 겁니다. 물론 이분도 유튜브를 보고 아 저건 나한테 맞을 것 같다 해서 찾아온 건데요. 자, 그러면 이 바이오가드 솔루션을 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얼굴 표정에서 보다시피 아주 편해졌죠. 지금 이거는 바이오가드를 처음 끼운 날입니다. 아직도 좀 막혀요.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모흡 상황은 안 나옵니다. 지금 이 정도 되면 기도가 열리긴 열렸는데 덜 열렸어요. 아직까지 충분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가드의 조절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. 처음부터 기도가 확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내밀어 버리면 힘들어서 못 쓰죠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워낙 심하기 때문에 턱을 내미는 양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.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그냥 껴도 그렇게 부담 안 될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됐는데 이제 충분히 적응하고 점점 늘려갑니다. 그러면 훨씬 좋아지죠.
물론 그래도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혀를 잡아주는 혀 브레이크, 혀가 뒤로 밀려가지 않게 해주는 게 있고요. 그래서 혀를 훈련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 또 혀 가드를 하기도 하고, 이처럼 삶이 변화하는 정말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달라집니다. 수술이나 양압기 이런 틀에 정해진 거 말고요. 그 사람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 바로 저희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. 그럼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